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어느 음악쌤께서 음악 감상 활동 학습지 만드는 법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나중에 보시고 이 만드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학습지 보시면 라이브 오케스트로 만든 거는 다 아시겠죠?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곡을 이렇게 마디를 끊어서 곡의 흐름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어떤 곡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 아래쪽에 보시면 2번 문제는 일단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멜로디를 듣고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 했을 때, 자, 제출을 하게 되면 점수 확인할 수 있죠?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10점. 틀린 게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순서대로 넣는 이제 그러한 형식이 되겠고, 듣고 나서, 음악 문제라서 그렇지만, 영어라면은 대화의 순서, 그렇죠? 듣고 나서 대화의 순서를 연결하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학습지 문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글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 작업을 통해서 학습지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 저장할 때 PDF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에서 PDF로 보내기 아시죠?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나중에 작업할 것을 미리 고려하여서 공간을 적당히 배치를 하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미리 잘라 놓은 이 악보를 여기에 넣겠다라는 걸 미리 다 감안해서 문서 작업을 미리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학습지를 PDF로 저장을 해 놓았다면 이제 온라인 학습지로 바꾸어 주는 사이트인 liveworksheets.com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주소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로그인해서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get started 눌러서 파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저장했던 PDF 파일을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자, 업로드는 5메가까지 가능하고요. 네, 자, 업로드가 잘 되었고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빈칸이 필요한 부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칸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우스로 적절하게 칸 크기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문제를 잘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이 이미지를 위에 칸에 올리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네모 칸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에 들어갈 크기도 미리 표시를 해 놔야 되겠죠.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간다. 일일이 다 하기가 좀 귀찮다고 한다면 선택을 해서 Ctrl C, Ctrl V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일일이 하나씩 다 해줄 필요는 없고요. 똑같은 크기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자, 얘가 이제 첫 번째 파트인데요. 명령어가 필요하죠.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영문으로 이렇게, 자, 드래그를 하는데 얘가 1번입니다. 그렇죠? 들어갈 자리는 여기죠. 여기에 갖다 놓는다, drop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끌어서 넣어야 될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는 곳이 여기죠. 그래서 drop이 2번입니다. 이쪽에서 3번, 4번 넣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순서를 다 정답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은 듣고 나서 순서대로 연결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듣기 위해서는 듣기 버튼이 필요하니까 일단 버튼 자리를 표시를 이렇게 역시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하는데요. 복사해서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이고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혹시 하다가 실수했을 때는 여기 undo 버튼이 있습니다. 자, undo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이전 상태로. 혹은 여기 있는 redo 버튼 누르면은
또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정답은 예, 선택지를 이렇게 박스를 일단 예, 일일이 좀 다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다형 문제인 경우에는 명령어가 자, 아시겠지만 예, select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no를 하고요. 자, 이것도 no가 되겠는데 예, 이거는 Ctrl-C, Ctrl-V에서 다 정답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정답이니까 예, select라는 명령어 뒤에 yes라고 넣어주면 얘가 정답이라는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기 파일을 올려줘야 되는데 자, 특기 파일, 특기 명령어는 play mp3 하고 예, 콜론을 딱 치는 순간 알아서 창이 하나 뜨죠. 파일을 선택하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을 1번 mp3 업로드 네, 올라갔네요. 자, 두 번째 똑같습니다. 예, play mp3라는 명령어 콜론을 딱 치는 순간 예, 창이 뜨죠. 그러니까 두 개 더 읽어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게다잘 작성이 다잘 되었고요. 자, 그다음 해야 될 것은 예,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저장 버튼은 여기 보이시는 요 체크, 예, 체크 표시에 문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은 학습지죠. 공유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학습지 제목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악 감상 학습지라고 하고요. 세이브 버튼을 누릅니다. 네, 잘 되었고요. 지금 링크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링크를 학생들에게 복사해서 주면 학생들은 학습지를 풀고 또 답을 확인하고 제출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학습지를 한번 열어봤더니 예, 이렇게 잘 만들어졌네요. 한번 올려볼까요? 예, 잘 들어갑니다. 예, 자석처럼 탁탁 붙으면서 예, 잘 들어가고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예,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답이 1번인데 제가 5번으로 표시를 했군요. 아, 예, 답이 1번입니다. 예,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수정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자, 여기 Edit 보이시죠? 네. 자, Edit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아까 여기 답을 No라고 했는데 1번이 답이니까 예, Yes라고 하고요. 네, 여기를 No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똑같이 체크 버튼 여기 누르는데 물어보죠.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예, 학습지를 소장할 거다. 자, 여기서는 기존 문서를 대체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문서로 저장할 거냐, 기존 문서 대체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네,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넣고요. 자, 답 1번이었죠? 1번 이렇게 예,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finish 눌렀고요. 자, 정답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잘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음악 감상 학습지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그 원하는 이미지의 부분을 캡처하는 방법, 그리고 음원에서 MP3 파일에서 원하는 구간만 저장하는 방법, 손쉽게 하는 방법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